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걸 우린 미스터리라고 하죠. 강원도 철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한 남자. 군인 하이바도 아니구나. 뭔지 모르겠더라고. 하나 쓰고 다니긴 쓰고 다니는데 한 20년... 그렇지, 한 20년 됐지. 바깥에만 나오면 하이발 써. 가다가 잘못되면 자꾸는 얘기하고, 바이브 자꾸는 얘기하고, 뭔 소리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해, 우리. 무려 20년째 방탄물을 쓰고 자연과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소문대로 군용 방탄물을 쓴 채 산을 오르는 남자. 심지어. 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라. 누워서 자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겨울에 따뜻한 숯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참 유용한 양식이 되고, 우리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단다. 고맙다, 나무야. 고맙다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이 경기가 이런 탕탕탕탕탕 내가 탕탕탕탕 우리 펴주시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한반도 땅덩어리를 이런 탕탕탕탕탕 조화시킨 이 경기 고맙다. 20년째 마을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방탄못 사나이,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짙게 들인 어둠처럼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머리에 방탄물을 쓴 채 온 사물에 감사의 기도라니요. 이 경운기를 통해서 화를 타는 뗄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단다. 마당에 있는 나무를 애틋하게 끌어안기까지 하는 남자. 눈길 닿는 곳마다 간절한 손길을 더하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남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 예, 저 안녕하세요. 저 잠깐만 좀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좀 아침이 편한들 아침 일찍 오세요. 아예 그럼 그렇게 밝은 날 다시 보자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서는 남자.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다시 남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젯밤 보았던 남자의 집은 뜻밖에도 교회였습니다. 여보세요? 대체 왜 방탄물을 쓴 채 알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건지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아주 쭉 받은 사람이다. 그럼 애들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야간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주경야덕으로 어렵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오지마을에 개척교회를 세운 정식 목사라는 건데요. 대체 왜 군인도 아니요 전쟁 영웅도 아닌 목사가 20년째 방탄모를 사랑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방탄모는 왜 쓰고 계셨나요? 아, 요거는 행여나 사심이 들어갈까 봐. 이걸 써야 하여튼 편안하고 내부에 잘못된 것이 좀 차단이 돼요. 방탄모가 불안한 생각을 막아주는 마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 방탄모 덕분에 경기를 통해서 올 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만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새끼 사물에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돌이 됐건 나무가 됐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방탄모만 쓰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이라. 군용 철모자가 무슨 마술모자라도 되는 걸까요? 이정이정 위험한 겁이 겁이 마도 나나나 탕탕탕 시켜주시면 이 경기 고맙다. 또다시 잔뜩 흥이 오른 모습으로 동네를 헤매는 남자. 그 순간 가만 있어. 이거 알창 아니야 이거? 어이구 씨 알창이다 이거. 남자의 시선이 머문 곳, 사람들이 내다버린 고물입니다. 그걸 귀한 보물인 양 챙기는데요. 이래가지고 이 고물이지만 여기에서 고물상 갖다 주문한 그 돈이 얼마인데 이게 하나님 주신 헌금이다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헌금 대신 고물을 팔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자. 문제는 이 일이 늘 유혹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 하면 이게 한 5천 원을 받겠는데. 5천 원이야? 누가 버린 건지 아니면 쓰려고 내놓은 건지. 이거 주인 없지? 애매한 고물 앞에서 욕심이라는 검은 마음이 얼굴을 불쑥 내밉니다. 이걸 갖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이 갖고 가면 안 되겠어. 주인이 있을 것 같아. 안 돼. 괜히 5천 원이고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서 아이고 아이고 아서십시오. 아이고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도둑질하면 쓰러져. 검은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서는 남자. 이걸 써야 하여튼 사심이 잘못된 것을 좀 차단이 돼요. 정신이 탁 무장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이게. 방탄모 덕분에 오늘도 시험의 관문에서 무사 통과했다는 남자.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얼마 지나갔어요 이번에? 하나, 둘, 셋, 다섯, 6만 원.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요. 얇아진 지갑을 채울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거 하이만 내한테 팔아. 많이 줄게. 아이고 형님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이건, 안 팔아? 아이고 이거는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머리만 무겁게. 에이.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작은 모 하나 줄게. 에이, 작은 모 같은 걸 쓰면은 좀 너무 그렇고 이것은 참 이걸 쓰면은 세상 만사가 다 좀 미운 사람들도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미운 것이요 싹 없어지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목사가 최면에 방탄 모자라. 창피할 만도 한데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 색이 특이하셔가지고. 처음이야 좀 이상했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하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인 사람들하고는 틀리죠.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지. 자칭 항목사라고 하고 항목사인가 내가 확인을 했다니까. 이상한 사상에 빠진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늘 위풍당당하다는데요. 좀 팔고 왔어요? 네, 그 며칠 동안 해가지고 5만 3천 원 받아가지고. 네. 아내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방탄모를 벗을 생각을 안 씁니다. 쓴 채 식사까지 하는군요. 좀 식사하실 때는 잠깐 벗으셔도 되지 않아요? 맛이 없다니까요. 이거 벗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아내의 진수성찬이. 이거 좀 맛이 없어. 방탄모를 써야 제맛을 낸다는 겁니다.
땀 뻘뻘 흘리고서 그 쓰고 먹을 때는요 막 옆에서 막 신경이 막 나거든요. 아 부담돼요. 더워 죽겠어 옆에서 보면은. 그래도 안 보세요. 땀이 쭐쭐 나는데도 그냥 쓰고 먹더라고요. 방탄모만 있으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다는 남자. 처벌을 좀 해야지. 삼선의 머리카락처럼 남자에게 방탄모는 긍정에너지의 원천이었는데요. 그렇게 20년을 하루같이 쓰다 보니 방탄모와 한몸이 돼버렸다는 남자. 샤워를 할 때도 함께입니다. 목사님, 그 방탄모는 안 벗으시는 거예요? 네,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왜요? 정신이 흐트러지지. 그래도 머리는 감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그냥 제대로 감아주고. 머리를 감는 일보다 중요한 건? 이걸 벗고 씻으면 시원할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 다 쓰고 있어야 안전무장이 다 되는 거지. 이거. 방탄모로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남자. 이거 안 돼. 안 돼. 다른 옷 줘. 좀 넓은 거 줄게. 넓은 거 줄게. 이거 들어보면? 옷 하나를 입는데도 자력 쇼가 펼쳐집니다. 나와라 나와라. 그가 방탄모에 이토록 집착하는 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는 해 겨울에 남으로 갔죠. 산에 군인들이 그좀 뱅커 그 막사가 같이 생긴 데 그런 데서 이게 나온 거야. 20년 전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방탄모. 호기심에 방탄모를 쓴 채 나무를 했다는데요. 그 순간 일어난 뜻밖의 사고.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정말 수호신처럼 이게 지켜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없었으면 뇌진탕으로 죽어 수없이 죽을 뻔한 거야. 방탄모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방탄모를 자신의 수호신이라 생각하고 벗질 않았다는 남자. 그렇게 방탄모는 남자에게 행운의 부적이 됐습니다. 늘 곁에 두고 보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가 된 건데요. 방이야 구들장 방을 나 부쩔쩍거려 더워서 이러고 잡시다. 진짜 부자다 우리가. 그렇게 베개 대신 방탄모를 선택한 남자. 아유 그 방탄모 좀 벗어요. 답답해 죽겠네.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이게 더 편하고 그만 얼른 잠이나 자죠. 아니 편하세요 목사님? 아 탁 편안하고 탁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얼마나 편하지 몰라. 머리도 맑아지고. 아내의 타박에도 맞춤형 베개라도 벤 듯 편안해 보이기만 합니다. 다음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동네 방탄모 아저씨라는 오명을 벗고 목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목회가 있는 날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남자도 사뭇 진지한 모습입니다. 남루한 점퍼를 벗고 양복까지 꺼내 입는데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댕기를 좀 한번 메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신성한 순간에도 방탄모만은 포기하지 않는 남자. 목사의 체면이며 권위는 이미 내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유사장 유실한 사람하고 이실한 사람인데
유실한 사람은? 그지만 여름에 그 30도가 넘을 때 막 일하고라는데도 모자를 쓰고 막 씻어요. 머리가 상처가 있어서 하이만 쓰는 건지. 쓰고 있는 건 노다이 쓰고 다녀. 바깥에 나오면 써. 방탄모에 머리를 숨겨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이제 목사라가 가지고. 그날 밤 집안 분위기가 어째 냉랭합니다. 남자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한데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연신 전전긍긍. 초조한 모습으로 집안을 계속 오가는 남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리도 불안해하는 걸까요? 헌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 목사님 머리 감게 드리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 머리 감거든요. 예. 오늘 머리 감는 날인데 예. 감기 싫어갖고요. 예. 저러시네. 일로 와서 머리 감으세요. 오늘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방탄모를 벗고 머리를 감는 날이라는 겁니다. 모자를 벗으셔야 되겠어요. 이리 나오시오. 아유, 얼른 벗어. 이리 와요. 이리 와. 아이고 참. 머리를 착 감고 지셔. 하지만 쉽게 벗을 리가 있나요? 계속된 실랑이 끝에. 아, 몰라요. 사람 냄새나 나니까 내가 창피해 죽겠다니까. 그럼 이유를. 얼른 주셔. 벗어요. 얼른 벗어. 아내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방탄모를 벗는 남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머리를 감춰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그리 불안한지 빨리 끝내라고 재촉을 해야 되는 남자. 아니 왜 뭐가 이래 이거? 응? 아니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야 돼. 땅 짚고. 박민기 좀 찾아봐 좀. 비 저거. 어 여기 있네. 이걸로 좀. 이걸로? 해줄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좀 하셔 이렇게. 응 알았어요. 이렇게 좀 하셔 이렇게. 응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야지. 응, 이걸로. 샴푸의 거품이 사라지기 무섭게 머리 감기는 끝이라며 욕실을 나가버립니다. 애썼어요. 그는 세석이 빠져가지고 안 돼. 우리 그 내 뚜껑 갖고 오셔 빨리. 모자 좀 빡시다. 뭐, 아니, 그 냄새 난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번이 기회인 아내는 방탄모 세탁까지 감행하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는 걸까요? 남편의 눈을 피해 집을 나가는 아내.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내 뚜껑 어디다 뒀냐? 해봐. 할머니! 예! 어디 갔어요? 어디 그리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니, 그나저나 어디다, 어디 갔어? 내 해봐봐. 언성까지 높이며 방탄모를 찾는 남자. 아니, 머리가 지금 막 뱅뱅 돌아버리고. 온 집안을 다 뒤질 기세인데요. 이게 여기 있었구만. 이걸 빨아마라. 이걸 빨아. 이런 걸 빠는 게 빨긴 뭐. 빨면 이게 안 좋은데. 이게 이걸 써야. 그렇지. 방탄모를 찾고서야 웃음까지 찾은 남자. 더불어 마음의 안정까지 되찾습니다. 저 밖에다 걸어놨구만. 찾았어요? 내가 거기다 걸어놨지롱. 쓰지 말라고. 그렇게 20년 늘 함께 하다 보니 이제 방탄모를 안 쓴 모습은 스스로도 어색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됐어. 다음 날 새벽부터 집을 나선 남자. 배까지 타고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어,
팔금도를 갑니다. 팔금도는 왜 가세요? 그 팔금도란 섬에 내가 좀 그 봉사를 좀 해줘야 될 게 있을 거 있어요. 철원에서 꼬박 6시간이 걸리는 거리. 피곤할 법도 하건만. 인생 길 험한 산길에 행복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합니다. 늘 짧게 머물다 가지만 여기서 그는 늘 환영받는 손님이라는군요. 아이고 우리 설 사장님 허라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아 그런데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아 일하고 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네. 팔금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계셔. 기인이죠 기인. 모든 거 시 같은 거 글씨가 다 한 쓰고 저런 데도 한 데 보면 진짜 특이해. 저렇게 하신 분 없어. 벌써 5년째 마을 곳곳에 색을 입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남자. 젊은 시절 잠시 페인트공으로 일했던 솜씨를 발휘했다는 건데요. 골목 어귀마다 그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을 몸서리지 않고 힘써 나서주는 남자가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을 어르신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네. 목사님! 목사님! 예. 모자, 벌써 그러고 이런 우리 집 있는 모자 세건이니까 이름 쓰세요. 이거 아니면 아닌데. 이걸 안 쓰면 막 정신 집중이 안 되는데. 하지만 주름진 손으로 건네는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는 남자. 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탄모를 벗고 어르신이 주신 새 안전모를 쓰는데요. 이거 가볍긴 가벼운데 영 조금 좀 이상한데. 자, 혐삼아 글씨를 써보니 어째 좀 이상합니다. 방탄물을 쓰지 않아서 정신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휘어졌잖아. 여기서 확 나와야 되는데 세상 근심, 뭐 요상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무슨 멸치대가리 같잖아. 어딘지도 모르고 에이 무슨 허수아비 같아가지고. 이 뭐가 다른데요? 똑같은 안전문데요 왜?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저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아니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방탄물을 다시 찾으니 눈빛부터 달라진 남자. 같은 글자인데도 한 번에 쓱 써집니다. 이러니 방탄모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남자. 다시 심기일전하고 낡고 다른 지붕 아래 덧칠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 괜찮은데요, 머리? 집이 고물이라곤. 그 이것이 지켜준다니까 진짜. 이거 아니면 이거 일도 못하고. 이게 받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평생 보이지 못해. 방탄모 덕분에 가능한 일.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어렵게 목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갔을 때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그냥
무슨 상업적으로 나가고 그런 길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씀으로써 가차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허한 마음이 생겨요. 겸허한 마음이. 초심을 되찾기 위해 도시의 생활을 접고 산골로 들어온 남자. 방탄모를 쓰니 험한 일이 쉬워졌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도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방탄모와 함께 꿈꾸던 베푸는 삶을 찾았다는 남자. 남자에게 방탄모는 꿈과 신념을 이루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찬양아, 할머니와 할아버지 왔다. 전 찬양! 아이고 예쁜 녀석들. 전차장 아이고 생일 축하해요. 그런 남자가 모처럼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4살 된 손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엄마 올 때 안 창피했어? 왜 안 창피해? 창피해 죽겠지. 벗으라 그래갖고 막 벗으라 그러다 안 벗고 막 그랬지. 얼마나 창피한 줄 아냐? 같이 오면은 어머니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셨는데 뭐 아니야. 근데 막상 막상 옆에 있으면 되게 창피해. 그래가지고 딱 철면을 쓰신 거 보시고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간첩으로 보면 어떡하나. 아빠 잡혀가실까봐 예. 걱정했어요. 좀 많이 말려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예, 말려도 봤지만 아빠가 너무 모자를 좋아하시고 또 거기에 또 아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아빠야.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더는 제가 말릴 수가 없어요. 남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가족들도 이제 말리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찬양이한테 뭘 좀 알아 기념으로 조형물로 이걸 좀 갖고 왔어. 생일 선물로 방탄모라니요?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난밤 손주 녀석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온 방탄모 선물. 이거 딱 써봐. 아유 너무너무 예쁘다. 예뻐. 손자는 영 내키지 않아 보이죠? 일로 와봐. 그게 뭔지 알아. 뭐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모자 하나에 담긴 남자의 진심을, 그 깊은 사랑을 말이죠. 모자를 벗는 것이 제대인데 이게 나도 사실 제대를 빨리 하고 싶은데 이 제대를 해버리면 또 일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일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좀 모자를 벗겠소. 벗긴 벗어야 되는데 언제 제대하는 것이 나도 그것이 의문이요 지금. 이제는 삶의 나침반이 된 방탄모. 많은 이들이 웃어넘길지 모르지만 남자는 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전한 진심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생명도 숨을 죽인 한겨울의 산속에서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낸 수상한 표식들. 하늘을 향해 솟은 삼각형의 조형물들이 산길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좋은 기운이 흐린대야 거기서. 글쎄 무슨 뭐 기운을 뭐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건물 하나 짓고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요. 몇 해 전 산속에 둥지를 튼 남자가 산의 정기를 모으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길을 따라가면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나무 표식을 따라 산길을 오르던 그때였습니다. 황량한 나뭇가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그가 사라진 곳엔 작은 집터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상한 건 나무 조형물이며
대형 움막이 죄다 삼각형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불러간다. 어? 누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MBM 방송사에서 왔는데요. 움막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 움막이라 피람쥐 성지죠. 나한테는 보기에는 이래도 나한테는 피람쥐 성지. 이곳이 자신만의 피라미드 성이라는 남자. 낡은 움막이며 나무 조형물이 모두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 피라미드라는 건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에 어쩌다 피라미드 성을 짓게 된 건지 남자의 특별한 산중 생활을 들여다봅니다. 험준한 기암 절벽으로 이름난 매봉산 중턱. 이곳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삼각형의 집이 바로 남자의 피라미드입니다. 허술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구조며 설계 원리는 이집트 피라미드 그대로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500분의 1 줄인 거. 500분의 1이요? 예. 1이 옵니다. 1이 옵니다. 1이 옵니다. 밑면 길이 230m에 높이 150m. 이집트 피라미드 중 가장 웅장하다는 쿠프왕 대피라미드를 500분의 1로 축소한 크기에 경사면의 각도까지 쿠프왕 피라미드 그대로 52도에 맞췄다는데요.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의 원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볼 때는 북쪽, 저기서 볼 때는 동쪽, 저기서 볼 때는 서쪽, 저 앞쪽은 정확하게 남쪽, 저기 남북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원리 그대로 네 면이 각각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싱크로율 100%의 피라미드. 남 들어와 보세요. 하지만 실내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무덤으로 만들어진 실제 피라미드와는 달리 채광 좋은 자연창으로 햇빛은 물론 산속 청정 공기까지 쏟아지는데요. 여기에도 남자만의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여기 앉아만 있어도 이 나무 보이죠? 지금 이 줄기로 쭉 된 나무요. 이 부분이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그냥 여기만 앉아 있어도 하늘 기온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프랑스 학자 보비스의 주장에 따르면 불 모양을 한 피라미드 구조물 안엔 자기장이 모여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그 힘이 집중되는 곳이 피라미드의 3분의 1 지점. 이곳에선 남자의 머리 지점이랍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지만 남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 때문입니다. 2010년 5월에 피라미드 실험해보려고 뭘 이렇게 떠다 놓은 거 와서 지금까지 보관해본 건데. 실험이요? 네, 실험. 내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실험이요? 6년째 담아둔 물이 아직도 멀쩡하다는 겁니다. 이걸 먹고 배탈 나거나 하면 이게 실패인데 먹고 괜찮아, 속이. 물도 발효가 되나 봐, 이 안에서. 분명 물 속엔 부유물들이 떠다니는데도 괜찮다고만 하는 남자. 이유가 있답니다. 고지혈 약 안 먹으면 죽는다더라고요. 혈압약도 안 먹으면 죽는다더라고요. 피라미드의 원리를 지어놓고 나면 음식도 상하지 않는다. 머리가 맑아진다. 병도 낫는다. 기운이 있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생사의 고비를 오갈 만큼 아프고 힘든 시간.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게 산속 피라미드 생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건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흰머리가 금목머리 되고 이걸 내 느꼈다니까요. 그렇게 6년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건강해졌다는 건데요. 그런 탓일까 집안 곳곳 생명이 숨쉬는 곳엔 어김없이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아, 걔도 이왕이면은 기운 받고 건강하게 자리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은 물론 한 지붕 아래 동물 가족까지 생각해 만든
남자의 피라미드 왕국. 그 대신 감수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산생활에 모든 건 자급자족. 밥 한 끼를 먹을래도 산을 올라야 합니다. 다행인 건 남자에겐 아 여기네 여기 일하는데 여기 파보라 보물이 나오죠. 피라미드가 있다는 겁니다. 보물. 가운데 표시해서 반드시 직선거리로 피라미드 꼭지점에서 한 뼘 아래인 이곳에 남자가 숨겨놓은 저녁 찬거리가 있다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작은 뿌리 하나. 사람이 일단 한번 손 대쓴 게 산양산삼이라고 해야겠죠? 심바다의 산양산삼이랍니다. 피라미드 아래서 자그마치 6년을 키운 거라는데요. 요 하늘 기운 봐서 얘네들도 표식 겸 그런데 잘 자라라고 기운 받아서 잘 자라라고 일하는데 여기 파보라 산양산삼이 자연산 산삼의 효능을 품도록 피라미드 에너지를 쐬어주었다는 남자. 문제는 때로 그 혜택이 엉뚱한 녀석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어? 여기다 손 세는 건데 나보다 먼저 왔다 가는 게 있는데 여기도 내 표시하는 게 있는데 허접거렸어. 산짐승이 먼저 왔다 갔나 봐요. 산짐승들도 피라미드 좋은 걸 아는 걸까요? 괜찮아요. 또 있어요. 또 딴 데 또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먹어버린 거 어떡해. 괜찮아요. 피라미드 에너지로 6년을 키워낸 산양산삼을 잃고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남자. 산 속에서 처음부터 내 것은 없다는 걸, 모든 건 자연이 허락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젠 그도 알고 있습니다. 네? 피라미드 표시 여기 있어. 그렇게 또 피라미드 앞에 선 남자. 역시나 한 뼘 아래에 위치한 땅을 파나갑니다. 이번엔 약초가 무사히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있다. 찾았네요. 손바닥만한 자연산 더덕입니다. 사람의 짤 됐네. 사람의 짤. 이것도 뼈 올려. 저녁 반찬으로 적격인데요. 10년 전 못했는데 꼭 뭐라도 이렇게 주워서 보내더라고. 산이 품고 피라미드가 키워낸 귀한 보물. 남자의 피라미드 약초는 산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산을 헤매며 자연산 약초를 찾고 관리한다는 남자. 힘이 부칠 때도 있다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좀만 쉬게요. 그럴 때면 찾는 그만의 쉼터가 있답니다. 바로 이 동굴인데요. 동굴에서 몸이라도 누일 생각인 건지 남자를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발견된 뜻밖의 물건. 그것은 대나무로 만든 피라미드였습니다. 쉴 때 이왕이면은 하늘의 기운이 나한테 오게. 응? 하늘의 기운이 나한테 오게. 쉬는 순간에도 피라미드 에너지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남자. 대나무로 만든 피라미드로 하늘과 산의 전기를 끌어모은다는 건데요. 효과가 있는 걸까요? 충전 완료. 이제 갑시다. 이제 내려가게. 자. 벌써 다 되셨어요, 충전? 네. 벌써 뭐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 충전 완료. 지친 모습은 어딜 가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쌩쌩한 모습으로 돌아온 남자. 그런데 아, 왜요? 귀한
명지가 있는데. 명지요? 예. 네. 이게 웬 횡재입니까? 덤으로 영지 버섯까지 얻었습니다. 항암 효과 뭐 아무튼 뭐 진시황이 블루차지로 왔다가 이걸 찾아서 블루치라고던데. 설마 이게 다 피라미드의 힘인 걸까요? 발길 닿는 곳마다 어? 있다. 아이 가스 쓰는다. 선물이 쏟아집니다. 아 쉽게 따졌다. 이게 말꽃밭이라 하는 건데 이거 턴차라. 근데 여기 나무가 겨울산의 명약이라는 말굽버섯에 중금속 해독에 특효라는 망개나무 뿌리까지 눈길 손길 닿는 곳이 죄다 귀한 약재들입니다. 다 키가 많은 나무 중에 옆에 한 뿌리만 따가게 그래 빌려가는 그게 이게 엄마의 마음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에 보답하는 방법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는 거라는 남자. 산에 있어 내가 가고 누가 알았을까요? 피라미드를 쫓아 걷기 시작한 길 위에서 이런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될 거란 걸 말입니다. 산에 가 약초 쓸 거다. 모든 것은 피라미드가 준 선물입니다. 서서히 어둠이 깔리며 찾아온 저녁 시간. 약초와 함께 영지 버섯까지 귀한 약재가 통 크게 들어간 오늘의 메뉴는 맛있는 저녁 된장찌개가 될 것 같아요. 된장찌개인데요. 찌개를 끓이다 말고 어딜 가시는 걸까? 움막 뒤편으로 향하는 남자. 날씨 냉장. 땅속의 된장에 고추장까지 꺼냅니다. 설마 이거 천연 저장고인 건가요? 김장똥 알아볼라. 김장똥. 옛날 우리 재래식 김장똥. 헌데 이 모습 이제 익숙하죠? 피라미드 맞는 거. 이왕이면 에너지가 충만한 음식을 먹게 되면 더 건강해지겠죠? 피라미드 냉장고에서 신선하고 건강하게 보관된 재료로 만든 에너지 충만한 된장찌개. 하지만 요리의 활용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갓 만든 신상 피라미드로 찌개와 밥에 산의 정기를 토하는 겁니다. 이 더덕은 싹 불만 타도 맛이 좀 틀려요. 산에서 캐온 더덕은 고추장을 발라 굽기만 하면 끝. 그렇게 자연이 내어준 귀한 약재에 피라미드의 기운까지 더해진 피라미드 왕국의 저녁이 완성되는데요. 귀한 약재로 만든 건강한 밥상에 몸이 건강해지고요. 김치도 한번 드셔보세요. 깊은 산속, 청정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에 마음도 건강해지는 한 끼입니다. 한겨울 산속의 밤은 추위와의 사투입니다. 게다가 몸을 데워줄 전기제품 하나 없는 상황.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에너지만 받을 수 있다면 추위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하의 아침을 피라미드 안에서 맞이하는 남자. 아침부터 약초 캘 준비를 하나 싶더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몸 푸는 거 그가 만든 아침 체조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신적으로 팔, 근육, 전신, 전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100분 달리게 남았어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자세들이 전부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인 건가요? 저 동쪽 햇대는 태양 기운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태양 기운. 그래야 하루 일과가 건강한 또 하루가 될 거 아닙니까? 밤새 받은 피라미드의 힘에 태양의 기운을 더해
몸 곳곳에 순환시켜주는 것으로 아침 운동을 끝낸 남자. 피라미드 안에서 뭔가를 챙겨들고 나와 아궁이로 향하는데요. 까맣게 말라있는 모양새지만 인삼입니다. 아, 구조국포 이제 흑삼. 이제 아홉 번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찌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것만 찌고 건조만 하면은 이제 완전 흑삼이 되는 거죠. 보통 한두 번 쪘다 말리는 홍삼과 달리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야 한다는 흑삼. 홍삼에 비해 사포닌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체내 흡수율까지 좋아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귀한 약재인데요. 겨울이라 좀 내려놓고 지난 2개월 인삼을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완성된 흑삼. 대체 어디다 쓰려는 건지 귀한 약재를 참으로 투박하게 담는데요. 그리곤 익숙한 걸음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는 남자. 그가 향하는 곳은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의 가정집. 바로 노모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2, 3일에 한 번 식사를 챙기기 위해 집을 찾는다는 남자. 엄마 대판에 뭐였는 줄 알아? 두 달간 정성껏 만든 흑삼의 주인공은 바로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이와서 조그맣다. 혼나겠고. 선물보다도 그 마음에 아들의 얼굴을 본 반가움에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는 어머니. 그 마음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뭐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 말이죠. 쉽진 않아요. 오래 걸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93인데 건강하시죠.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뵐 때마다 꼭 챙기는 것이 피라미드에서 9번 건조한 흑삼차. 그렇기 때문인지 93세 어머니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정하다고 합니다. 잘 울었죠, 막. 그 덕에 흑삼 맛 제대로 즐길 줄 안다는 어머니. 평가가 기대되는데요. 싼 거 먹고만. 싼 거면? 응. 기특하지. 아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오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겠어?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얼마 안 있어 하교한 아들까지. 간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단란한 식사를 위해 솜씨를 발휘한 남자. 엄마 식사. 이쪽 원기자.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에게 반찬도 챙겨주며 아빠 노릇 톡톡히 하는데요. 원규야. 학교 생활 어찌냐? 몰라. 괜찮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냐? 글쎄. 어느 친구가 제일 친해? 몰라. 준호? 몰라. 평범한 가장으로서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사는 아들에 대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못 가본 게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야인 생활을 하는 그의 사연이 궁금해질 무렵 남자의 행동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안 편한 게 여기 집에 오면 이렇게 그래도 팔자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못 사는 팔짱갑이요. 피라미드 사려는 여우의 팔짱갑이요. 피라미드를 오래 벗어나면 몸이 쑤신다는 남자. 어머니도 그런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데요. 나 엄마 또 산에다 또 가볼게 엄마. 또 여기서 또 힘든 게 양반들이랑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두 집 살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산속 생활도 가족도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저희도 건강 되시면 좋잖아요. 또 이렇게
잘 드시는 거 보고 또 산에 올라가면 또 나도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몸을 추스르기 위함인지 서둘러 피라미드로 돌아갑니다. 대지의 기운이 몰려드는 매봉산 자락의 피라미드 왕국. 그 안에는 어김없이 피라미드 안에서 체력을 보충 중인 남자가 있습니다. 산을 벗어났었기 때문인지 더 오랜 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 모습인데요. 기운을 차린 뒤 그가 향하는 곳은 부엌 옆의 원두막. 산속 생활의 유일한 놀이터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잘 빨리 오죽. 조각용이 아닌 일반 칼로도 필이 하나 만드는 것쯤은 뚝딱. 이제 이렇게 세 개 뜨는 이유는 이렇게 한 손에 그가 만드는 것은 악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편하게 개발한 거, 만든 거. 약초 앞에는 또 이걸로 캐면 뭐 흙이 안 따르잖아. 한 번에 샥! 만능이네요? 그렇죠. 그 만약에 깊이 뿌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깊이 파는 거, 이렇게 파는 거야. 그거 삼역할도 하잖아. 그죠? 예초기, 삽, 곡괭이가 합쳐진 만능 지팡인데요. 멧돼지 온다. 그럼 멧돼지 여기 이 날카로우니까 일단 나, 내 방아야니까 콱 찔러. 그거 빡 타라들 거 아니야. 그러면 힘이 밀려갈 거 아니야. 그럼 내 몸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멧돼지가 날 밀고 있으니까 다른 또 할 수 있잖아. 돌 집어서 친다던가. 그죠? 저것이 이래 전장이 세상에 나와봐. 자. 구슬, 뭐, 삼을 갖다 해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나 혼자 너희 목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나무 뚜덕뚜덕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립으로. 가볍게. 지금은 신나서 발명품들을 자랑하지만 사실 발명은 남자에게 있어 큰 상처로 남았던 기억입니다. 너 날씨에 딸도 오라고 어떤 마음 온병의 장난인가. 당시 세상 원망도 참 많이 했다는 그 발명가를 하고 싶어요. 발명일을 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이륙기어잖아요. 발명이라고 새로운 거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의 됐는데 결국 끝부분에 가서 내가 그걸 완성을 못했어요. 사업 구상 중 닥친 자금난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발명품. 지인의 사기와 건강 악화까지 겹쳐 그는 세상 속에 다시 설 힘을 잃었다는데요. 죽음을 생각하며 돌아온 고향의 산. 하지만 피라미드와의 만남은 그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니까 나한테 많은 걸 주었죠. 그래서 저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라미드 떠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도망치듯 들어온 산속. 피라미드 집을 짓고 살며 산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사이 건강도 꿈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남자에게 피라미드는 기적보다는 희망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피라미드 기운 받고 무럭무럭 살아서.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꿈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니, 선생님. 예. 여기 설계도 되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다가 나도 이동할 때 여기다가 만들려고요. 이 부분이 피라미드가 될 거고 이제 앞에 주위는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나물도 심고 주관자 온 손님들 접대요 하고 이제 가운데는 전시실. 여기 전시 하나 하고 이쪽은 이제 내 작업장. 커다란 피라미드 왕국을 건설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남자. 이미 그의 눈앞엔 미래의 피라미드 왕국이 펼쳐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약초를 다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분주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오기로 해가지고 어제 한 손님이 아니라 진짜 귀한 손님 오늘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접 좀 하려고 지금 뭐 준비 좀 하느라고요. 얼마나 귀한 손님인지 마트에서 닭까지 구해온 남자. 그런데 손님에게 대접할 귀한 닭을 먼저 시식한 스핑크스. 잘못한 건 아는지 날개를 물고 숨는데요. 날개 하나를 잃은 만큼 약초로 보충할 셈인지 말구버섯, 영지버섯, 산양산삼 등 귀하디 귀한 약재가 총집합. 아궁이에 불을 붙인 뒤 푹 삶기 시작한 백숙. 이 귀한 음식 대접받을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우리 아들 오네. 아이고 우리 아들 알아보죠. 아이고 우리 아들. 아들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응. 아빠가 우리 아들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어. 주말을 맞이해 아들이 피라미드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나누는 사이 푹 고아진 닭. 제대로 익었는지 마지막 점검에 나서보는데요. 제대로 잘 익었어요. 젓갈이 푹푹 들어갔는데 제대로 잘 익은 것 같아요. 꼭두 새벽부터 닭 싸오랴 약초 다듬으랴 정성으로 준비하고서도 막상 긴장되는 시식의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에 요리를 내려놓습니다. 약기운 쏙 머금은 백숙이 아들 마음에도 들어야 할 텐데요. 이거 하나 우리 아들 자꾸 하나 뜯어. 손 잡아봐봐. 어떻게 잡아? 요거 잡아. 요거 떨어지니까 잘 보자고. 몸에 좋은 건 함께 하고 싶은데 입맛에는 맞을지 걱정이 되는 남자. 잘 익었지? 정성을 다한 음식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10점 만점에 그냥 1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이에요? 네. 잘 먹네 우리 아들. 이거 안 먹으려고 그냥? 다신 웃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충이야 피라미드 살고 오면 머리 맑아지지 젊어지지 하고 싶은 일이지 이상 행복은 어디가 있어요. 대명 만세죠. 내가 제일 행복하다죠. 나만의 피라미드 왕국. 멋진 한국의 피라미드 왕국 꼭 건설할 겁니다. 남들 눈에 좀 결라 보이면 어떻습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각자 다른 것을요. 누구든 마음속에 꿈꾸는 자기만의 왕국, 그걸 실현하는 삶이 멋집니다.